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냐? 방심에서 일어나요. 교통사고? 방심에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한눈 판다든지, 핸드폰 문자 보고 보낸다든지, 자꾸 딴 생각한다든지, 이 방심이 결국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핸들 잡고 가면요, 안전거리 유지 충분히 하고 앞차가 급제동할 때 자기도 제동하고 다 하는데, 그냥 정신없이 방심하고 가다가 쾅 받고 방어운전도 못하고, 다 방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한다고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왕이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방심하다가 큰 죄를 지어요. 전쟁터인데 자기의 부하 군대들은 전부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방심하다가 결국은 큰 죄를 짓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이 방심이 뭘까요? 주변 환경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놓다, 이걸 방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방심하면 안 되는 마음을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마음을 풀어버리면 결국은 사탄에게 공격받고 세상에 밟힘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권투 선수가 커버링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 약점 있는데 자꾸 막는다고요. 복부가 약한 사람 복부에다가 커버링을 대요. 그 다음에 안면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은 턱에다가 자꾸 커버링을 댄다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방심하다가 낭패당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세 왕 중에 성공한 케이스의 한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7장에서 선전포고문 보고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들과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과 이 중견 간부들 다 데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어요. 자, 이게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수완이 다 됐으니 유언을 남겨라. 이제는 죽는다. 이런 말씀이 내려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고 말씀 안에 산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사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문병 사절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막 흥분을 해요. 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높여 주는 것 같고 뭐 대단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보낸 사람은 누구냐?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면 무르닥, 바벨론의 신, 발, 한 아들을 단 주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신이 아들을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바벨론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교류할 수가 있으며 그들과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서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저 세속적인 잘못된 사상과
신앙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도 타협도 또 하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르닥 발라다니 문병사절단 보내니까 막 2절에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벨론 왕에 접근한 것은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문병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보고와 창고를 다 들추어서 다 보여줘요. 속속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무기고부터 시작해 보물창고 할 것 없이 막 샅샅이 다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유다 왕국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이었죠. 이런 히스기야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장래 이 유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묻지요. 히스기야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책망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으면 누군데 그들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군사 무기고 이런 걸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5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가 침략해서 1차 침략 때 상당한 보물을 전부 다 아수르가 뺏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시대 때 그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나머지 보물을 싸그리 가져가 버립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싸고 그뿐인가요? 그 후손들이 다 끌려갔다고 그랬죠. 왕족들 똑똑한 사람 다 잡혀갔어요. 잡혀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환관을 시켜버렸어요. 그 왕족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환관 고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8절에 보세요. 다행이라는 뜻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파멸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사야는 지금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 그 예언이 내용이 뭐냐면 네 대가 아니라 너의 후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다행이다 내 대 때는 괜찮구나 내 때는 괜찮구나 다음 때야 뭐 그까짓거 어떻게 되든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요새 말로 지경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명성계 잘 되고 못 되는 그까짓거 뭐 나의 여기 교회 다니는 동안 내가 목회하는 동안 그동안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때야 뭐 잘 되든 말든 내가 나 천당 가버리고 내가 떠나버리면 소용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목회하는 기간 은퇴할 때까지 그저 교회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되지 그 다음에야 뭐 그까지 그 후임자가 지가 알아서 잘하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이 생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나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훌륭한 후임자가 와서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들고 교회가 더 붕해야 될 텐데 이 소망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의 교회가 마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대의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바톤을 받아서 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때에 이런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할까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믿음 변하는 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바뀌는 거 순식간에 바뀌어요. 저는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일순간적 방심과 허탄한 사랑, 자랑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훈으로 삼고 경계를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당에 모였습니다. 다른 급한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답답해서. 아니 뭐 이대로 그냥 내가 은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목회다 끝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비전선 보러 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외침을 왜 하겠느냐고. 지금 당장 우리 자식들 중에 누가 목사가 있어서 물려받을 아이가 확실해서 자식에게라도 물려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대회 끝나서 되겠느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우리 당대회 끝나서 되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나 이제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37년째 오면서 그저 뭐 빛속에서 빛 가운데 그냥 이런 빛을 비추는 빛 가운데 왔으면 좋은데 빛을 지고 아주 허덕허덕하면서 평생을 모든 청춘부터 일생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뭐 억지로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없다.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할 거고 안 하면 안 한다. 내가 뭐 한다고 또 빛내가지고 은퇴를 무렵에 하냐. 그랬더니 장로님들끼리 자기들이 그랬대. 그래도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비전센터 세워야 쉽지 다음 후임자가 오면 어렵다고 그랬대요. 맞는 말이에요. 후임자 오면 아마 최소한 5년, 10년은 딜레이 될 겁니다. 와서 교회 분위기 적응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목회 철학 여기다가 접목해야 되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 아니면 나 안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근데 아직 은퇴가 뭐 몇 년 만에 끝날 건 아니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거 완공해놓고 멋지게 입당하면서 이제 은퇴하는 영광을 주실 건지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아유 뭐 우리 자식들 다 멀리 살고 여기 교회 섬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을 써.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평생 여기다가 쏟아부은 땀과 눈물과 시련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헌신했던 교회를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돌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도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먼저 세상 권력을 의지한 히스기야를 보게 돼요. 히스기야는 불과 얼마 전 38장에서만 봐도 또 37장에서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지금 얼마 지났다고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자, 그가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이 무르다 발라다니 이 사람이 문병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결국 바벨론이 그 유다와 화친을 맺자고 하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저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 그들을 대항하자 이런 취지에서 보냈던 거예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상호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제스처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의도에서 바벨론 사신을 아주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뒤에 이렇게 돌변해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현실주의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떨어지면 현실주의자로 바뀝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현실주의자,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 짓을 해요. 신앙이 떨어지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도 바벨론과 애굽 등 외세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건만 보라는 듯이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 긴박할 때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가 일이 잘 해결되고 안정을 찾으면 그때부터 철석같이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해요. 이게 인간성들이에요. 인간성들. 언제 그랬느냐. 아, 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각종 무기와 창고의 화려한 보물 다 속속들이 다 보여줘요. 요새로 말하면 군사 기밀을 적에게 다 노출시켰다는 얘기예요. 나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게 꼭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밀이 있습니까? 다 까발려가지고 수년 전에 있었던 상주의 이 사드 기지, 이건 군사 기밀이에요. 깜쪽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 기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우리 자체에서 까발려가지고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고 김정은이한테 다 일러 바치고 이 짓거리를 해요 지금.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꼭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적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적어도 지금 문병 사절단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었다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죽을 병에서 이제 내 수환이 다 끝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하기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놀랍건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멸망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건만 이 생명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관계 맺는 게 더 급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그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인간적 수단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면 여기 내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세상이 멀어지지만 이쪽으로 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했으면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랑에 급급했던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 무기 창고 그래서 속속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삼아서 지금 자기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긴 양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걸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어려운 시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사업을 열어줬고 직장을 갖게 했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 줬으니까 오늘 돈뿐이라도 모았지 뭐 여러분이 잘나서 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착각 속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 보물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경고라고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를 향해서 주석가는 그는 마치 유다의 군대와 보물이 자기 것인 양 처신하였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자기 것인 양. 여러분, 건강도 내 것인 양 까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몇 푼 모은 것도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곳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선심을 베푸는 선심 쓰는 정치꾼들을 보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선심 정치에 놀아나면 안 돼요. 선심 정치는 경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세력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가지고 선심 쓰고 있다고요. 어떻게 돈 준다니까 기분 좋지요. 청년들 막 그냥 한 번에 25만 원씩 한 번 면접하면 25만 원씩 준다라고 그러고 세 번 면접하면 왕창생인데 75만 원. 이러니 누가 일을 해요? 누가 굳은 일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못된 머리 장머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못된 머리 장머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돈 몇십만 원 주니까 좋지요.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런데 엊그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종합소득세가 3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털어내야 돼요. 왜 덮어놓고 다 도와줍니까? 왜? 나한테도 문자가 계속 오는 거야.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지원금 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나는 할 줄은 몰라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야 이거 뭐 이거 자꾸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해줘서 나 10만 원 받았어요. 뭐 안 받아봤자 소용없더라고. 아니 국민들의 곳간 다 허물어가지고 막 퍼주는데
내가 뭐 안 받은 일 그가 있고 어떤 놈 좋은 일 하라고.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나도. 어디 연세 드시면, 아이고,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후대해주고 돈 주고. 꼭 이수기야가 지 당대는 괜찮지만 자식대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과 똑같아, 기성세대들이. 그냥 우리 때까지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받아먹고 끝나면 되는 거지. 자식대, 손주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뒤집어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겁니까? 이런데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아니, 내가 뭐가 어렵다고. 여기 안 받아야 될 사람들 수두룩해. 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야 이거 전부. 그런데 안 받아보자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그냥. 그까지 거 고가니 비든지 말든지 뭐 거덜나든지 주니까 그냥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이 말이야. 진짜 어려운 사람들 선별해서 자영업자들 진짜 빈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도와주라 이 말이야. 왜 멀쩡한 사람까지 다 줘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 그냥 성과급을 수천만 원씩 받는데 왜 줘요? 왜 줘? 아, 틀린 말이야 이게?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어떻게 이규철 전사님도 받았어요? 그것도 준다고 그럴 텐데 우리네가 왜 받아야 되냐고 이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나 해주면 되지. 이거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선심정치 하고 있는 거예요, 선심정치. 안 돼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선 먹기는 뭐 꽃감이 달겠지, 가니까. 아유, 뭐, 10만 원이라도. 내가 그래서 하도 신통해서 우리 딸 보고, 야, 그러면 애들도 주니? 그랬더니 애들도 준대. 야, 어디네? 그러면 뭐, 다섯 식구니까 50만 원 받겠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준대요. 아이고 신났어요. 아이고 신났어요. 꼭 희숙이야가 좋아하면서 그까이가 뭐 내대나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면 되지. 다음 때 그까이가 잡혀가든지 뭐 끌려가든지 뭐 망하든지 내가 할게 뭐야 그러면서 좋아했던 희숙이야하고 지금 이 기성세대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네들이 다 책임져야 돼 이제. 우리 아까지 그 뭐 살 만큼 살아서 먹고 쓰다가 그냥 갚버린 것만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앞으로 그 빈 공간 다 책임져야 될 판인데 아찔하지 않아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일 아니라고, 내 대에 닥치는 거 아니라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보여준 보물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싹 다 가져가요. 전부 옮겨가요. 실로 세상 재물과 헛된 영화를 사랑하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만무라고 주석가 매트엘리는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총과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사후 위에 쓸 줄 모르고 흥청망청 자기 육신 몸뚱아리에 걸치고 먹고 이러다가는 싹 거두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긁어가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대에 싹 긁어가면 어쩌려고.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영어와 자기 자랑은 부질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환경도 만들어줬고 그분이 여건도 주셨고 그분이 기회도 주셨고 그분이 건강도 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 자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 누구로 의지해요? 히스기야 하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큰 승리 후에 방심하다가 커다란 실패를 맛봅니다. 오는 사자같이 공격해 왔던 아수르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괴율의 역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바벨론 왕의 공격에는 지나치게 방심했어요. 히스기야는 교만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겸손함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쯤 돼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초심이 지금도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때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살겠다고 주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그 결단했던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궁중 창고에는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보물구를 모두 상대국의 사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람 앞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우리들이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방심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진격해 가다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어요. 이 성을 공격하다가 대패를 당해요. 처참하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방심했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여리고 같은 이 엄청난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짓 건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 전까지는 사사건건이 하나님 어떻게 공격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망한 방법 같지만 그냥 7일 동안 7바퀴 돌고 7일째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아라. 그냥 돌았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떤 그 성취감이랄까?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서 이게 막 마음이 붕 떴는지, 야, 저건 뭐 아이성 저까지 것 정도야. 뭐 저걸, 저런 걸 뭘 기도를 해, 저걸. 저건 그냥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가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 뭐. 정탐꾼들한테 물어보면 정탐꾼들이, 아유, 대장이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저거 뭐 2, 3천 명만 보내도 저까지가 뭐 완전히 쓸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정탐꾼 말 듣고 2, 3천 명 보낸 게 대패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기도하면서 작은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맙시다. 아, 목사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대체 얼마나 더 하라고. 그 사람 빨리 천당 가세요. 더 살지 마세요. 빨리 가요. 오늘. 왜냐하면 그거보다 믿음 떨어지면 곤란해지니까 빨리 가요. 그렇게 자만에 빠져가지고, 아, 목사님, 뭐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거지. 얼마나 더 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은 자꾸 다고 치냐고. 그 사람 지금 빨리 가요. 왜 못 가냐고요? 명성기 교인 줄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천당 가는 게 중요하니까 얼른 가세요. 얼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무슨 자만한 소리예요? 무슨 교만한 소리예요? 뭘 했으면 얼마나 됐다고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만족할 미 없고 왜 그렇게 우리를 다구치냐고. 다구치야지요. 다구치야지. 정신 차리라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도 졸지에 이렇게 타락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럼 내버려 두란 말이요? 유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아세요? 아멘 한 사람은 복이 될 거예요. 안 하면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그냥 뭐 칭찬해 못하는데 무슨 칭찬을 해 못하는데 잘해야 칭찬을 하지 다 변질돼가지고 믿음이 다 떨어져서 전부 타락해가지고 옛날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만 떨고 있는데 무슨 칭찬을 해 혼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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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야지 혼내야지 청년들 안 그래?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아야 돼. 예.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천당 가라니까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니까 지금. 왜냐하면 최고도로 신앙의 어떤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빨리 가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다시 찾아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다시 찾아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고요. 방심하던 자리에서 긴장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